안면 이식 장애? 네. 오늘 직원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답니다. 본인 입으로. 최기호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만. 응? 아. 어이, 최 대표. 소식 들었어? 뭔 소식이요? 아니. 그 우리 본부장이 사연 있는 사람이더만. 야, 딱 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, 나. 그 뭐더라? 그 안면 실인증입니다. 그 안면 실인증? 그 맞지. 야, 최 대표가 준비한 카드를 지 입으로 딱 까발리네. 응? 서 본부장? 그 사람 난 사람이야, 난 사람. 서도재가 직접 말했다고요? 아, 그렇다니까. 아이고, 우리 최 대표 아쉬워서잖아, 어? 아, 그러게. 아, 처음부터 나랑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았잖아. 사업은 협업이야, 협업, 어? 차 돌려. 아, 차 돌려! 괜찮아요. 나가보세요. 노크는 기분 아닌가? 이걸 이딴 식으로 까? 제정신이야? 선물이라며. 어디서 풀든 내 맘이지. 아, 폭탄이었나? 그럼 내가 너한테 던진 거고. 강사라. 나 너랑 결혼 안 해. 너 진짜 어떻게 됐구나.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이렇게 나와? 네가 진짜 무서운 걸 모르지. 무서운 거 알아. 너 같은 거랑 한편 될 뻔한 거.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. 까부는 것도 정도가 있지. 네가 여자라고 봐줬더니. 넌 뭐야? 킥. 이 새끼는 뭔데? 뭔데 니네? 내가 불렀어. 보낼 게 좀 있어서.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였어. 고작 남자 새끼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거였어. 강사라, 네가! 설마 내가 남자 새끼 하나 때문에 그랬겠니? 여러 남자 새끼들이 엮인 문제라. 이건. 괜찮아요? 안 괜찮아. 내가 뭘 버리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. 나도 다 버리고 싶어. 버려요. 왔어요? 이런 걸로 와달라고 해서 미안. 병원 가요.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. 됐어요. 병원 가요. 같이. 나 병원 가면 회사에 지장 가.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 주가에. 돈 많으니까 주지. 그런 거라도 불러요. TV를 너무 많이 봤네. 수술이 필요한 병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. 약 먹으면 돼. 근데 내가 부를 사람이 딱히 없어서 그래서 좀 불렀어요. 고마워요. 이제 가요.
밥은 먹었어요? 약사님이 꼭 밥 먹고 먹으랬어요. 약. 정말 일을 잘하는 건지 형통성이 없는 건지. 밥 먹는데 누가 지켜보니까 불편해요? 아니, 좀 덜 외롭네. 혼자 뭐 잘하는 거 내 장점이긴 한데 아플 땐 좀 서럽거든.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여자 나 없인 안 되겠구나. 내가 구원해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. 너 만나는 여자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? 잘 먹었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입 조심합시다. 아, 진짜. 류현아! 이거 가지고 가. 어? 세 개 갖다 줘. 아, 진짜. 누구 닮아서 저게 저렇게 말이 없나 몰라? 아예 그렇게 괴롭히다가 삐딱선 타면 어떡하려고 그래. 둬 그냥. 아, 지는? 지는 뭐 나 안 괴롭혔나? 그리고 뭐 이런 걸로 괴롭힌다 그래? 어떻게 생겼어? 뭐 그냥 이뻐?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이쁜데? 잘 먹었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에이, 유리아! 아유, 저것들이 진짜 쌍으로. 어후, 누굴 닮아서 저래 저것들이? 아, 당신 닮았잖아. 아, 당신 닮아서 둘이 참 이뻐. 아주 이뻐. 내가 아주 눈은 높아. 잘 먹었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아유. 아이고. 아, 궁금해 죽겠네 진짜. 아. 아, 오빠 돌아왔어요. 서두자 씨요? 괜찮대요? 너무 멀쩡해졌지. 나만 또 불리해지게. 내 생각엔 한세기 씨도 곧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. 내가 아는 서도재는 그런 인간이거든. 원하는 거 절대 안 놓칠 인간. 말은 나쁘게 하는데 표정은 행복해 보이네. 아, 그래서 그쪽은 이제부터 뭐 하면서 먹고 살 예정이에요? 뭐 평생 알바할 수도 없고. 아,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긴 해요. 돈은 내가 많으니까. 아, 대학원을 갈까 해요? 대학원?
이번엔 뭐가 되고 싶은데요?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판사 쪽이 제 적성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요. 그거 되게 힘든데. 네. 쉽게 될 거라 생각 안 해요. 공부 안 한 지 좀 돼서. 시간이 좀 걸리겠죠? 아, 제가 말 안 했구나. 저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. 괜찮아요? 서울대 법대. 놀랐어요? 아니요. 생선 발라줄게요. 먹어요. 내가 분명히 나 머리 좋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. 그게 그렇다고 그 뜻은 아니지. 어머니가 신부 왜 반대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네. 나 저 앞에서 내려주세요. 너무 집 앞에서 내리면 우리 집도 시끄러워지니까. 왜요? 보여달라고 난리거든. 한번 보지 뭐. 그래도 돼요? 왜? 나 뭐 어디 내놓기엔 부끄러운 사람인가? 아니, 난 좀 부담스러울까 봐. 부담은 내가 아니라 류은호 씨랑 류은호 씨 가족이 가져야죠. 나 같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차로 모셔다 드리기까지 하고. 그러네. 생각해보니까 좀 부담되네. 어쩌다 이렇게 멋지고 잘난 사람을 만난 거지? 다 자기 복이고 팔자죠? 강사라 입에서 복이니 팔자니 그런 소리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. 앞으로도 신기할 일 많을 테니까 그만 놀라고 내려요. 나 피곤해. 네. 손님, 차 비추고 가셔야죠. 아프게 할까?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몰라보나요? 왜? 이 정도도 주기 싫어요? 넘어보고 싶어 한참 기다렸는데 손이 닿지 않네요. 그냥 멍하니 서 있을게요. 그런 거에 걸려서.